2019 주류 박람회 왔고요. 포엑스 10월 3층에 오면은 사전 예매했다든지 아니면 현장에서 티켓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티켓을 손목에 차고 바깥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대요. 입장을 하면은 이렇게 잔을 사서 시음할 때 시음잔을 써도 됩니다. 가격은 한 10,000원 전후로 해서 팔고 비싼 건 30,000원대도 전통주 갤러리에 주로 막걸리 종류도 있고 증류주도 보입니다. 아로마 키트 85만원 루마니아 와인 귀엽다. 부스가 좋은데 복순도가는 아직 부스 준비 중. 축향도가 여기도 주름만 세워져 있고 아직 준비 중인가 봅니다. 조순 세종 막걸리랑 증류주들이 있고요. 아직 시간이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지금 시음하는 것도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아요. 대국 공장이라는 술이고요. 이거 백주인데. 백주야? 돌배를 이제 갈아서 만든 거거든요. 돌배를요? 돌배. 아, 배를. 지역에서 가지고 향인데. 향이 좋네. 아주 꽃향도 나고. 우리 모임들이 있어요. 쏘는 맛도 있는데 뒷맛도 깔끔하고 괜찮은 것 같아요. 주한 페루 무역 대표입니다. 라임을 직접 준비를 해서 주류랑 같이 시음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시음할 수 있나요? 이게 뭐예요? 네네. 요거는 일단 지금 카트를 만들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게 뭐예요? 포스코라고 페루 증류. 페루의 증류주. 페루의 증류주. 보이타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라보이타. 이게 이제 얘네가 만드는 그 항아리예요. 술을 숙성하는 항아리. 한 30분 정도 후에 오시면은 제가 준비해서 준비해서 그때 한번 시음 한번 해드릴게요. 네. 이거는 솔직히 그냥 마시는 거구나. 페루에서 마시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여기는 포르투갈 와인을 하는 곳이고 지금 관계자분이 This is a little bit sweet. Sweet? Yeah. So I put you just a little bit because it's... Thank you. 포토 와인을 시음하라고 줬는데 도수는 19도 정도 됩니다. 아, 좋아요. 제 스타일. 달고 알콜 시베리아 그룹이라는 곳입니다. 증류주들이 라인업 되어 있어서 러시아 보드카 가격대는 20,000원부터 35,000원, 45,000원. 역시 아직 부스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돼서 1시간 정도 있다가 칠링 되면 오라고 합니다. 비넷앤 코리아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딱 보이는 게 에펠탑이 있는 브랜디가 여기 보이고 가격대는 한 20,000원에서 30,000원. 네. 와인이랑 같이 하시나봐요. 네, 스피릿 종류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르바냐크고요. 코냑도 있고 프랑스 쪽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저희 대표님이 프랑스 분이시니까. 아, 직접 만드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가족 농장이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드신 거는 랑그도 프랑스의 남부 지방의 와인이고요. 프랑스 남부 지방의 네. 랑그도. 랑그도 지방의 와인이고 그래서 픽상루라는 지역이에요. 보시면은 이제 슈다랑 그라나슈 7대3으로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바실향도 굉장히 강하고 스파이시한 맛도 있고요. 굉장히 진한 와인이에요. 바실향이 강하고 스파이시한. 네, 스파이시한. 아, 실제로 마셔보니까 네. 혀 끝이 좀 아리면서 네. 네. 그런 느낌이 강하네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드실 건데요. 네. 두 번째는 코트드 가스폰테. 가스폰유라고 하는 지역의 와인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아르마냑 도멘드 조이 있죠? 네. 같은 도멘에서 나온 와인. 여기는 와인도 만들고 아르마냑도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르마냑이라고 하는 지역은 보르도랑 굉장히 가까이 있기 때문에 보시면은 까베르네 소비뇽, 멜롯, 마르슬랑이라고 하는 이제 세 가지 이 지역의 토착 품종인데요. 세 가지를 사용했고요. 드셔보시면은 굉장히 얼씨한 느낌이 강하고
까베르네 소비뇽하고 멜롯이 들어가면 아무래도 아, 품종의 향이 품종 자체가 좀 강하고 탄닌감 있고 그다음에 과실향도 강하고 그런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좀 스타일이 완전히 좀 다른. 여기는 올리브 집이고 올리브를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올리브 오일도 있고. 올리브 8,000원대 올리브를 먹어볼 수 있게끔 향이 완전 향이 너무 좋다. 짜지도 않고 좋네요. 되게 신선하다 그치? 티나 리큐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도 시험 부스가 크고 시험을 한번 해볼게요. 키나라는 우리나라 16도고요. 16도. 딸기향이 나는 부족하입니다. 굉장히 단데도 좀 칠링을 해서 그런지 일반적으로 코니워터나 사이다로 많이 섞어서 드셨을 때 좀 많이 달달한 느낌이 나기는 코니워터를 조금만 섞어서 드시면 얼음이나 코니워터 그냥 마시기에는 좀 목이 칼칼이 걸리는 느낌이에요. 젊은 애들이 좋아해 좋아하는데 젊은 여자애들 탄산이 토닝워터나 사이다를 넣기를 추천하세요. 마치 예거마이스터나 그런 파티술로 쓸 수 있게끔 만든 주류 같아요. 대산이라고 하는 곳이고 맥주 용품을 지급하는 곳인 것 같아요. 맥주 탭들이 보이고 계기판이라든지 부속들이 있는 곳입니다. 아이레스라는 몰트를 다루는 부속입니다. 이 몰트로 식혜도 담을 수 있다 합니다. 그래서 식혜용으로 사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는 8PM 오일 코리아라는 곳이고 크래프트 비어를 다루는 곳인 것 같아요. IPA도 있고 포퍼도 있고 아자카 홉을 사용한 IPA고요. 시트러스 IPA. 풍미하고 트로피컬 풍미가 같이 있는 맛있네요. 현장 판매도 하고 있습니다. 현장 판매 도매값 싸게 판매합니다. 아자카 가격은 3,000원. 시중가는 6,500원인데 현장에서는 3,000원에 된다고 합니다. 관계자분이 말씀하신 대로 시트러스하고 과일향이 포터라는 스타일인데요. 네, 아메리칸 포터 스타일이고요. 포터는 이제 보통 스타우트하고 포터하고 이렇게 대표적인 깜짝 맥주, 흑맥주의 포터 맥주. 포터 맥주 특징은 번트 캐릭터, 그러니까 탄 느낌을 굉장히 절제한 맥주고요. 그래서 이 카운터스 포터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포터를 대표하는 맥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포터 하면은 대표하는 맥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 시에라 네바다 포터라든지 카운터스 포터라든지 스머튼 모드 포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고 퀄리티가 굉장히 이런 특징을 갖고 있네요. 6.5도에 실제로 마셔보면 되게 진한 에스프레소 마시는 것처럼 초콜릿 향하고 카라멜 향. 6,000원, 6,500원. 소매가는 6,000원, 6,500원에 355입니다. 와인 부스를 지나면 이렇게 요새는 맥주를 많이 다루는 것 같습니다. 수제 맥주를 하는 부스들이 나오고 여기는 양조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또 수제 맥주 만드는 과정을 영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드라이비어 풀햄이라는 곳인데 이런 통하고 이런 재료를 넣어서 집에서도 맥주를 만들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풀세트가 20만원 정도 하는데 오늘은 10만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준 트레이닝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입니다. 여기도 맥주를 판매하는 곳이고요. 여기는 아예 가격표가 바깥에 노출이 돼 있어서 IPA 종류라든지 남비 뉴어스라고 하는 부스에 왔습니다.
5.5도고 그레이프루트라고 적혀있어서 맛은 자몽 맛이 납니다. 진해 자몽 주스 액을 넣은 음료인 것 같아요. 증류주의 쨍한 맛도 약간 느껴지면서 도수가 낮아서 달달합니다. 세미나님이고 지금 와인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린 토프탄 오늘 네, 빈뉴벨드의 출품 와인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린 와인이 있습니다. WSET 과정에 네, 빈뉴벨드의 그린 와인이 있는데 실제로 약간 연특 그린 색을 띄고 있고요. 굉장히 산도가 높은 듯하면서도 상긋한 과일 향이 되게 밸런스가 좋았어요. 이따가 WSET 그린 와인 한번 드셔보세요. 요거는 세미나 룸에서는 와인에 대한 강의를 했고요. 이렇게 맥주 부스들이 있고 또 한 켠에는 홈술의 기술이라고 해서 듀어스 부스입니다. 이렇게 본베이 사파이어로 이벤트를 하나 본데요. 직접 창간해서 칵테일로 음료를 만들 수 있다는 것 같습니다. 형사계 부스에 왔고요. 만든 거예요. 근데 평균은 약간 봄이 피어나는 꽃 같은 그런 향기가 나는데 과하주는 기름 과하주. 자체가 과하주라는 의미가 여름을 넘기라는 여름. 뜻이에요. 옛날에 여름에 술이 빨리 상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평균을 수정하는 중간에 소주를 섞은 부스를 높인 술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의 주전 강한 와인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팝주는 옛날에 추수 후에 마시는 농부 느낌의 느낌으로 팝주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호두는 여름, 겨울에 추우니까 이제 몸을 잘 따뜻하게 할 수 있는 호두를. 홈 칵테일 바의 바텐더 닥터입니다. 오늘은 주류 박람회 이틀째인데요. 어제는 일행이 있어서 되게 다 같이 다니면서 즐겁게 보냈었는데 오늘은 조금은 외롭지만 혼자서 좀 더 주류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매표하는 것부터 입고 들어가는 것까지 또 오늘도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어제는 일찍 와서 입장도 제대로 안 되고 안에 부스도 정리가 제대로 안 돼서 일부러 늦게 왔는데 오늘도 굉장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상황입니다. 업체에서 맞으세요? 맞아요. 어디서 구매하세요? 네이버에서요. 앞쪽에 세미나룸 있으세요? 와인 세미나? 네. 안녕하세요. 입구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물을 하나씩 들고 갈 수 있으니까 물 하나 챙겨 가시면 좋습니다. 시음자는 하나 갖고 오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오늘은 시음자를 하나 살 건데 가능하면은 가격이 좀 저렴하고 락글라스 형태의 잔을 살 예정입니다. 밑부분의 얇은 부분은 크리스탈 잔 같은데요. 이거는 깨지기도 쉽고 들고 다녀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진 않지만 오늘은 이렇게 립 부분이 좀 두꺼운 유리잔을 할까 싶어요. 7,000원짜리고 언더락 스타일의 잔을 전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게 좀 더 들고 다니기엔 좋을 것 같아요. 컵을 세척할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잔을 세척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또 얼음을 먹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소리 있네요. 물이 저절로 나옵니다. 이렇게 갖다 보니까 시착이 됐어요. 박람회 입구에서부터 크게 한 바퀴 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보겠습니다. 주로 와인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분황, 그리고 와인들을 탭이 있어서 여기에는 맥주를 마음껏 골라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종류는 20종이 넘어 보입니다. 잠깐만요. 탭이 눈에 보이는 것만 한 4, 5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여기는 세미나룸이라서 와인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고 있고, 이쪽은 사람들이 앉아서 주류와 간단한 다과를 먹을 수 있는 약속 다방이라고 하는 곳이네요. 날짜 사롱도 보이고, 저는 좀 이따 이 이벤트 스테이지에 올 건데요. 김봉아 바텐더 같은데. 이렇게 돌고 여기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잔을 씻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만두 파는 곳도 있어요. 치즈를 파는 곳이고, 저는 나중에 치즈를 좀 있다가 좀 사서 지인에게 선물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어요. 동주류들 부스고요. 이렇게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김봉아 같은 거 오랜만이네요. 제가 2015년 카페쇼에서 직접 만나고 인사드렸었는데 4년 만에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봤던 건 그렇게 없대. 처음부터 다시 단무지 자르시지 말게 아까 자르시지. 그리고 손으로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가볍게 넣어주시면 신맛은 나지 않지만 여러분의 향긋한 풍미가 이렇게 느껴집니다. 이게 네, 1800년 후반에 만든 네, 오리지널 테이블입니다. 따라한 사람은 아닙니다. 네, 첫 번째 듀어스 하이 전동전이 있어요. 네, 듀어스 하이볼에 얼음을 많이 채우고 그 다음에 간에 밥만큼 듀어스를 넣습니다. 제가 지금 말을 최대한 안 하고 빨리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얼음을 채우고 간에 밥
네, 안녕하세요. 홍 칵테일바의 바텐더 닥터입니다. 오늘은 주류박람회 3일째 방문차인데요. 오늘도 일부러 늦게 왔는데 지금 시간이 11시 40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아, 정말 평일과는 다르게 오늘 토요일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이 너무 많고 아예 입장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제가 카메라도 보여드릴게요. 평일과는 다르게 줄이 너무 많이 서서 오늘은 제가 입장을 못하고 그냥 집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입장하려면 아마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혹시나 주류박람회 오실 분들 계시면 줄 서기 싫다 하시는 분들은 입장을 빨리 하시려면은 11시에 입장이 가능하니까 10시라도 오셔서 줄을 서 계시거나 아니면은 평일에 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3일 동안이나 이곳에서 술에 찌려 있어서 몰골도 많이 상해 있는데 그래도 주류박람회 와서 보고 배우고 느낀 것들도 있었고 지난밤에는 르챔더에서 여러 칵테일들도 마셔보고 저한테는 되게 좋았던 시간이었는데요. 주류박람회에서 15분 정도 거리에 청담동이 있어서 그쪽에 또 바 문화도 접해볼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실 때 한번 찾아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